자살의 죄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뭐 육에 속한 목회자는 이 설교를 저는 이 설교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설교를 못할 거예요. 육신에 속한 목회자들은 이 설교를 못할 거예요. 아니, 근접도 못해요. 왜요? 칼빈 교리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칼빈 교리 가운데 몇 가지를 박살을 내고 있죠. 박살을. 자, 오늘 자살의 죄목입니다. 죄목이 뭐죠? 자살이라는 것이 어떤 죄의 종류인지, 어떤 죄를 범하는지를 보자 이거예요. 자살의 죄목. 자살이 어떤 죄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도 또 누군가가 이렇게 뭐 약으로 또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한 사람이 또 끊지 않을 수 있겠죠? 오늘 자살의 제목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 우상숭배죄입니다. 우상숭배죄. 자살은 첫 번째로 우상숭배죄다. 우리 진철이요, 진철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6절까지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이계명인데, 이계명. 십계명 가운데 이계명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상숭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어떤 형태가 있어야 우상인 줄 알아. 아니요. 나라는 존재는요, 보이지 않는 나를 있잖아요. 주님보다 나를 지켜 세우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나라는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이게 보이는 우상이든 안 보이는 우상이든 만들지 말래요. 저는 천주교에 세워져 있는 예수님상, 마리아상을 부셔버리고 싶어. 성공회 있잖아요. 성공회 교회 앞에는 제가 천안에 있는 거 봤는데, 천안에 있는 것만 곳곳에 있잖아요. 성공회 예배당 앞에 예수님상을 세워놨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부셔버리고 싶어, 진짜. 무슨 예수님상을 세워요. 부셔버리고 싶어, 진짜. 계속 봅니다. 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람들은요, 십계명을 지킨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십계명을 지킨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거기까지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거기까지. 또는 있잖아요. 그것들을 5절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거기까지 좋아요. 거기까지. 그 이유는 싹 빼버려요. 왜 빼지? 왜 여러분들? 가계 저주라는 그 가르침은 지금 경통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요거는 싫어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또 좋아해요. 이게 말이 돼, 여러분들? 말이 돼?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러니까 나 외에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 그런 자에게는 이렇게 벌을 내리겠다. 이 벌을 내리는 걸왜 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한마디로 있잖아요. 무한하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있잖아요. 한참 윗대로 올라가서 누군가가
주님 안에 거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자, 아무쪼록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있잖아요. 사실 가장 무서운 우상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사단도 아니에요.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냐? 사탄도 아니에요. 귀신들도 아니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만큼 무서운 게 없어. 왜요? 사단의 꼬드김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 사단에게 누가 속아요? 내가 속아. 주체는 나예요. 주체는 나라고요, 나. 고로 있잖아요. 사단이 꼬드겨서요. 너 내가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툭 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결국 있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이 우상이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있잖아요. 나를 변론하길 좋아해. 내가 죄짓는 거는 별거 아니야. 남 죄짓는 건 크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보호하길 원해. 나를 방어하길 원하고. 내가 기분 나쁜 건 합리적이야. 내가 억울한 건 합리적이야. 내가 분한 건 합리적이야. 아닙니다. 내리쳐야 되거든. 내리쳐야 돼.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서 올라오느냐? 이 우리 육신에서 다 올라와요. 육신에서. 또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서도.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성령께서는 영이랑 근접하기 때문에요. 성령께서는 영부터 터치하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영은요, 성령의 간섭을 가장 잘 받아요. 그리고 맨 외곽에 있는 육신은요, 이게 근본 자체가 영은 하늘에서 왔고 흙은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가장 거부하는 게 누구냐? 우리 저 영혼 육 가운데 육체입니다, 육체. 자, 아무쪼록 나라는 우상이 진짜 무서운 거다. 나라는 우상이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게 지금 한우소망교회 가는 설교는요,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설교는 영의 설교야.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간섭하는 설교예요. 저는 이 교회가 성령께서 전적으로 간섭하기 원해요. 저의 모든 축사와 제 설교와 제 목회의 모든 활동이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외치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성령께서 간섭하세요. 그래서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튕겨나가. 뭐야? 어? 뭐 방언도 튕. 여자 목사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미국의 내노라는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존 맥아더 목사님이 저랑 똑같다는 거예요. 방언도 부정하시고, 여자 목회자도 지금도. 그, 나이도 저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그 백전노장이 저랑 그두 가지 같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있잖아요. 시사하는 게 크죠? 그래서 우리 5장 11절에서 우리 13절이 우리 재홍 씨, 이제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유혹하거나 술취하거나 포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 되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 중 사람들이 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 하자. 외인들이 하나님이 판단하신 권위와 미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줍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거듭난 형제라 성도라 일컫는 자가 성도가 음행하거나 성적 타락을 하거나 탐나거나 세상에 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 우상 제가 있잖아요. 좀 전에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 외에도 많죠.
후욕하거나 이 성도가 욕해 욕해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욕하는 걸 또 자기 스스로 방어해. 아 위험한 거야. 여기 11절에 나오는 이 죄목을 있잖아요. 예전에 그랬었다. 지금은 안 그런다. 그건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근데요. 밤낮으로 일해요. 밤낮으로. 아니면 수시로 일해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술 취하거나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거든요. 늘 곤드레 만드레. 우리 교회도 있죠. 그전에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 이 교중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술을 즐긴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성령께서는요 누군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질을 강해요. 매질을 그 사람이 있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요 특히 더 말씀하세요. 특히 왜요? 책망하잖아요. 책망 있죠. 특히 있잖아요. 이 11절에 나오는 이런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유난히 책망하세요. 돌이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더 유난히 이런 죄를 제가 들먹거리니까 화살이 날아가니까요. 화살이 아니라 검이죠. 검. 말씀에 검이 날아가니까 여러분 편해요? 괴롭지. 괴로우니까 뒤통수 긁으면서 회개 자리로 가면 되는데 자기를 방어하거든. 먹을 수 있지 않냐. 힘든데. 저녁에 한 잔. 괜찮지 않냐. 내가 연약한데. 자기를 방어해요. 그런 사람은 다 나갑니다. 그게 아니라 먹으면서도 아 여보 내가 목사님 말씀처럼 끊어야 되는데 먹어봤자 부정적인 얘기하고 먹어봤자 응? 남 탓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아 괴롭다. 내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남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극소수별고 다 떠났어, 다 떠났어. 자,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욕하는 거죠.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 거죠.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남의 것을 훔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특별히 13절에는요. 외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 거듭났으면서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교회 안에서 내어 쫓으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어 쫓을 때는 완전히 지옥으로 가라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라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철저하게 있잖아요. 철저하게 교회랑 교회에서 이탈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정중하게 교회에서 정중하게 제명할 때는요. 이거는 저를 왜 기회를 잡은 거야. 저를 왜 기회를 잡는 거예요. 제명이 끝이 아니라니까. 제명이 왜 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눈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명되고 나서도 자기 방어하고 예를 들어 저희 교회에서 제명됐는데 나팔수 목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팔수 목사 몰래 여기 성도들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그러면요 사실 정말 점점 끝으로 가는 거죠. 아직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점점 끝으로 가는 거야.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5장 5절 6절이요. 우리 라이엄마 자, 너희도 에베소 교회 거듭난 성도들도 이것을 정녕히 반드시 알거니와 너희도 알지 않냐? 음행하는 성도나 더러운 성도나 탐하는 세상 것을 탐하는 성도나 곧 우상 숭배자. 뭐라고요? 세상을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 특히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누구냐? 우상이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음행하고 더럽게 살고 세상의 탐욕을 누리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자들도 회개하면, 아니, 적당히 음행하고 적당히 더럽고 적당히 탐욕스러운 그런 우상숭배자들, 특히 자기를 사랑해도 괜찮다. 그냥 회개하면 된다. 괜찮다. 근데 매번 있잖아요. 경고 안 하고. 괜찮다. 적당히 다 해도 괜찮다라고 그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이런 죄악들을 끊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 지옥이죠. 뭐 지옥. 자, 이런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우상숭배, 이 자기를, 특히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 전 인격체를 사랑해야 돼. 제가 말하는 건요,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에 자기가 뭐냐면, 우리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 육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혼 육을 점도 흠도 없이 보존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말자는 것의 그 근본 취지는 뭐냐면, 우리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영혼 육을 우리는 아껴야 돼요. 그래서 막 함부로 있잖아요. 몸을 굴리고, 막 함부로 상해를 하고, 여러분,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함부로, 뭐, 마약으로, 뭐, 술로, 어? 그리고 너무 피곤하게 살아. 합당하잖아. 너무 피곤해. 합당하지 않아. 우리는요, 충분히 자야 돼, 충분히. 그래서 너무 몸을 혹사시키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그 나라 못 가는 것이고 교회에서 추방까지 시키라고 지금 그러는데, 이 우상 가운데 정말 무서운 게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주님 것인데 내가 목숨을 끊는 건 이게 이제 내가 있잖아요. 주님 머리에 앉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앉는 이 우상숭배죄를 범하게 되면 가차없이 있잖아요. 자살은 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 사실 이제 오늘 참 중요한 설교인데, 이 자기라는 우상이 있잖아요. 사실은 세상에 자기라는 우상만큼 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절정의 우상이 뭐냐? 이 땅에 가장 최고의 우상이 뭐냐? 자신이에요. 자신이라. 그래서, 최고의 우상을 섬기는 자가 행하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자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든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자살시키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살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살로. 그래서 자살만큼 있잖아요. 이 끔찍한 죄가 없어. 근데 좀 이따 나와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자살의 제목 가운데 마지막 번호가 있는데, 이 정말, 야, 이 설교는, 이게 성령이 아니면 이게 할 수 없는 건데. 일단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간청하여 거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죽으십니까? 부활은 뭡니까?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요. 이 땅에서 왕이 되세요, 왕.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셔야죠. 왜 죽으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되도록에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 베드로도 있잖아요. 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있잖아요. 초반에는 이렇게 자기가 강해요. 어? 나라는 우상이 강해. 나라는 우상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여전히 있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 사람 육신의 일. 육신의 일.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려. 자기를 부인하려. 자기를 부인하려. 이 자기라는 우상 있죠. 자기라는 우상. 이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그래서 이 자기 방어 있잖아요. 죄를 범해놓고도, 욕을 해놓고도, 음란을 행해놓고도, 악을 저질러놓고도, 도둑질을 해놓고도, 그냥 남을 중상모략해놓고도, 그냥 자기 방어하는 사람. 이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그래서 이 자기라는 우상이 딱 세워진 사람들은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거를 어? 독불장군, 독불장군.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저는 그런 모습 같아요. 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아 이게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제가 평가적이라고. 너 성령은요, 있잖아요, 절정의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의 절정의 절정. 성령은요, 가장 선하게 보세요. 이 땅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선하게 보세요. 저는 있잖아요, 성령께, 제 안에 성령께서는요,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령께서는요, 바이든 좀 원치 않으세요. 어쩔 수 없지는, 어쩔 수 없이 세우신 거예요. 차선이에요, 차선.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방인의 왕인데, 글을 쓰잖아요. 그쵸? 글을 쓴다. 부족한데,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쓰잖아요. 응? 마찬가지로, 그 이상 쓸 자가 없어서 바이든을 세웠을 뿐이고, 또 있잖아요. 트럼프가 되더라도 트럼프를 세울 뿐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우느냐? 너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